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신호를 보냅니다. 근데 이 신호를 민감하게 잘 알아차려서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이 반응을 일관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.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물어보면 돼요, 아이한테. 그러니까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을 때는 왜 그러는 건데? 그럼 애가 몰라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? 어떻게 생각해? 그럼 애들 네 그러면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거는 훌륭한 거야. 노력을 해보자. 이런 것들이 민주적 방식이에요. 이렇게 언제나 마음을 나눠보는 것이 마음으로 인한 행동 문제를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아이는 이 과정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요, 이제 아빠가요, 이름 부르는 방식을 좋아하셔. 바꾸셔야 합니다. 아~ 네. 박세현. 손 빼라. 박세은 이 아니라 박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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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 돼요 제가 해보시죠 박세은 안돼 그거 하지 말라고 안돼 박세은 안돼 진짜 좋아하시는 거 아버님 이모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아이들은 의외로요. 성을 붙여서 부르면 조금 무서워해요, 애들이. 왜냐면 그거는 학교에서 신혜라, 네, 정영돈, 네, 이렇게 뭐 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어떻게? 세은아. 한번 해보세요, 아버님. 오글거려도 하셔야 합니다. 오글, 이건 배려이기 때문에. 세은아. 네. 해줘야 돼요. 잘 안 되네. 네. 한 번만 하면. 한 번 딱 포문을 열고, 세은아. 세은아. 오! 아니, 세은이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. 네. 수수이. 서이카이. 서이카이 뭐야? 뭐라는데? 서이카이. 스윗카이. 서이카이. 서이카네. 스윗카이. 맞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. 서이대. 어느 누가.